우리가 암기라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.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자인데요.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여기가 기억량이고 여기가 시간이에요. 기하급수적으로 기억량이 줄어드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이걸 시험장까지 어떻게 가져갈 거냐? 20분의 47%가 망각되고요. 4시간 수업 끝나고 나면은 거의 절반은 날아가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? 반복하는 거죠. 기억이 잊혀질 때쯤 이렇게 다시 한번 자극을 주면서 100%의 기억량을 가져가는 겁니다. 요때 걸리는 시간은 처음에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짧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요. 남아있는 기억량도 더 많습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죠.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거듭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기억이 오래 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억량도 원천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.